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 관창 수백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더구나 관리사무소 측은 관창이 사라진 사실을 6달 동안이나 알지 못했습니다.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. 소화전을 열어보니 소방호스 앞부분이 날카로운 것에 잘렸습니다. 다른 소화전도 마찬가지. 누군가가 CCTV가 설치된 1층을 제외하고 2층에서 20층까지 소화전 관창을 무더기로 훔쳐간 겁니다. 이 아파트 12개 동에서 훔쳐간 개수만 550여 개, 시가 1,1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. 소화전 관창은 화재 진압 시 밸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. 지난달 소방점검을 하면서 관창이 없어진 걸 알게 됐는데 지난해 11월 소방점검한 이후 6달 동안이나 도난 사실을 몰랐습니다. 게다가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CCTV는 용량 제한으로 한 달 정도만 녹화돼 있어 범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점검하면서 이제 관창이 지금 없네요. 내가 이런 거 제가 다시 봐서 다시 전수조사 다 했죠. CCTV 보고 이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해봤던 건 조금 아니라 생각해요. 주민들은 불이라도 났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상황이었다며 관리사무소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당연히 불안하죠. 불안한데 관리실에서 이게 그것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. 6개월 동안. 그것도 문제가 있죠. 얼마나 막 당혹스럽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. 이게 지금 빨리 그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주 내로 소화전 관창과 소방호수를 구입해 복구시킬 예정입니다. 한편 경찰은 도난 수법 등이 상습범의 소행인 것 같다며 CCTV와 주민들을 상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